여러분 반갑습니다. 출발연수입니다. 출발 어디든 출발하는 출발연수. 자 오늘 말이죠, 여기 뒤에 보시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지치신 분들, 요즘에 뭔가 야외활동도 좀 하고 싶고, 뭔가 야외활동 간에 산림욕, 뭔가 그런 산림의 좋은 공기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말마다 또 오픈을 해가지고 다양한 또 식물도 좀 구경할 수 있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림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저는 또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들어가서 저의 그런 지친 심신을 한번 달래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시죠. 출발. 저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예. 네. 예. 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코로나 방역 체계를 이렇게 또 수칙을 준수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 들어오지 못해요. 아 여러분들 벌써부터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. 그리고 홍릉숲에는요 비대면으로 숲을 해설해주는 비대면 숲 해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체험해봤는데요,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가족끼리 한번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바로 홍릉숲으로 한번 가보시죠. 출발! 너무 좋다. 여러분 다들 꽃길만 걸으세요. 전나무. 전나무. 자 이번에는 활엽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. 이게 우리가 말하는 둥글레차의 둥글레인가? 물풀의 나무. 초본 식물원. 이제 곧 단풍이죠. 이번 역은 모란, 모란역입니다. 와 이거 진짜 이쁘다. 와 뱀이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딱, 온나무. 그렇죠. 와 나무 엄청 크다. 개암나무. 와 꽃 색깔 되게 이쁘다. 어머 아주 신났어. 쥐똥나무. 야 여러분들 이 새소리, 귀뚜라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한번 와 나무 되게 이쁘다. 아 뭐가?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. 가족끼리, 친구끼리, 그리고 커플끼리 오시면 너무나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요 오줌. 오 도깨비 부채. 아 더위를 지키는 더위지기. 아 당귀. 국립산림과학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아 정말로 다양한 식물이 또 존재하고 있고, 그만큼 저도 또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다들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출발!